안녕하세요. 금빛대디입니다. 요 금빛대디 추천 키트, 금빛대디 추천 키트 가조립을 끝냈습니다. 가조립을 끝내서 전체적으로 부품 밸런스라든지 위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립한 느낌을 한번 살펴보고 봤는데요. 괜찮습니다. 모터, 카메라, 그다음에 영수기 안테나까지 빨간색으로 전체적으로 포인트 컬러를 잘 맞춰서 조립을 해놓으니까 제가 봐도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이쁘게 조립을 해놓으니까 그 느낌이 잘 살고, 모터도 테스트 해봤습니다만 모터 성능도 무난합니다. 모터 리뷰 영상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조립이 되어 있고, 카메라는 일단 카메라 마운트는 제가 포지션을 이제 열어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열어서 보여드리고 이제 또 조립한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자, 카메라는 위치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앞으로 옆판에서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기본 들어있는 볼트에 플라스틱 스페이서를 하나 끼워서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주면 흘러내리지 않고 각도 조정이 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위치, 약간 높은 위치가로 마운트 되는 쪽이 프로 위치랑 감안했을 때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약간 높은 위치 쪽으로, 이걸 조금 낮게 할 수도 있어요. 뒤집어서 하시면. 네, 조금 높은 위치 쪽으로 일부러 잡았고요. 그래서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잡았고, 그리고 센터에, 센터 쪽에 이제, 당연히 뭐 밑에 올인원 보드니까 이렇게 올인원 보드가 밑에 들어갑니다. 마텍 CRT 보드가 들어가 있고, 위에다가 플레이트 올리고 이 영수기를 달았어요. 그리고 롤리팝 안테나를, 요 제품이 지금 AKK X1인데요. 이 영수기가 X1인데 포지션에서 이렇게 무난하게 버튼 눌러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젠더가 하나 필요해요. 얘가 RPSMA 방식인데, 순놈이, 이쪽이 순놈이라 암놈, 순놈으로, 암놈으로 바꿔주는 젠더가 있어야지 안테나를 달수 있어서 이렇게 젠더 달았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니까 안테나가 많이 튀어나오지 않고 자리에 적당히 센터에서 잡고 진동에도 강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불안하신 분들은 케이블 타이로 여기서 요 사이로 한번 해서 이렇게 튀지 않도록 잡아줘도 무난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봤을 때 괜찮습니다. 제 느낌은 괜찮고, 5045 프롭 달았을 때 간섭 없이, 그러니까 5인치짜리 프롭 달았을 때 간섭 없이, 그 다음에 50.1인치짜리 프롭도 무난히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5.1인치짜리 프롭을 껴도, 그리고 젠핀 프롭이거든요. 젠핀 프롭 5.1인치도 간섭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위치를 잡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프로브는 선택을 좀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리니까, 아이고, 더 멋있습니다. 더 간지가 나네요. 제품 프로브이고요. 여기 안테나가 지금 그 안테나를 세워서 케이블 타이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시나요? 살짝 튀어나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5.1인치 프로브까지 무난하게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조립을 했어요. 배치는 되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샘플로 어떤 상태가 된지 봐서 변속기도 이렇게 달아놨어요. 배치는 보시는 것처럼 밑에 FC, 포인원, 올인원 FC, 그 다음에 위에다 스택 이 플레이트 올려서, 영수기 올려놓고 안테나 뒤로 뽑고 수신기 뒤에 마운트해서 딱 양면 스테레오 테이프로, 제가 쓰는 4649T 이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무난하게 기체를 조립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조금 센스 있으시면은 요 수신기 위치를 조금 바꿔서 안테나가, 얘를 뒤집어도 돼요. 뒤집어서 안테나 이쪽 포스트로 이렇게 올려도, 왜냐하면 여기 올리는 것보다 이쪽 포스트에 이렇게 올리면은 좀더 간섭이, 혹은 비행 중에 안테나가 프롭에 닿는 걸좀더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올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새 그 안테나 포스트 하는 거, 이런 거 플레이트 있거든요. 요런 플레이트, 요런 이렇게 출력물 있거든요. 요런 거, 요런 거 출력물 하나 구매를 하셔서, 요게 약간 신축성 있는 제품들이 플렉시블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올려서 센터에서 마운트해서 빼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선택과 옵션이니까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이렇게 조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속기도 BLLE 32A 32비트 예, 죄송합니다. 아, 정신없네. 32비트 35A짜리인데 얘가 폭이 14mm예요. 폭이 14mm인데 암테 길이 넓이는 16mm. 그래서 무리 없이 이렇게 들어가고, 좋은 점은 얘가 요번에 요쪽 위에 보호판, 방열판식으로 그 알루미늄판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잘 보이시나요? 여기 알루미늄판 같은 게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고, 이쪽 부분에 절연만 잘 해준다 그러면 무리 없이 이렇게 자리 잡아서 사용할 수 있고, 이쪽에 들어오는 데미지도 줄여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쪽에 마이너스 선은 사용을 안 하시면 이렇게 과감하게 커트해서 사용하면 되시니까, 그건 제가 조립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조립이 됩니다. 조립이 되면은 살짝 어떻게 보면 좀 허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위쪽에 이제 공간이 많고 부품 배치되는 양에 비해서 공간이 많아서 허한 느낌이 있는데, 또 제가 좀 이제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실제로 조립에 들어가게 되면은 콘덴서를 달거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콘덴서 달고 케이블 달고 이런 부분들도 보여드릴 텐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기체를 빌드하면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게,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게 저희가 보는 이런 육각 렌치 볼트인데, 일반적으로 저희는 둥근 머리를 쓰는데 둥근 머리 렌치 볼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렌치 볼트라고 해요. 이 렌치 볼트는 그러니까 뭐 스테인리스 이런 계열 재질로 되어 있는데, 요게 길이가 14mm짜리입니다. 14mm짜리를 쓰면 이쪽에 오링을 하나 넣고요. 고무 오링, 까만 거 고무 오링을 하나 넣고,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는데, 요게 FC를 잡아줘요. FC를 잡아줘서 관통해서 꼽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통해서 꼽으면 무난하게 이걸 꼽고 위에다가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 포스트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플레이트까지 고정하고, 플레이트까지 이렇게 해서 딱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냐면, 여러분 보시면 좀 이렇게 진동을 어느 정도 이렇게 먹어요. 그죠? 이러면 진동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좌우 진동이든 전후 진동이든, 진동에 되게 강하게 자리 잡고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좀더 기체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안에 기자재 보호에 도움이 되니까, 요런 안티쇼크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짐벌에도 이런 고무 안티쇼크 되도록 하고 있잖아요. 진동을 좀더 잡아줄 수 있는 요런 기능들이 있도록 기능성이라든지 안정성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드를 했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관통 볼트 긴 볼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조립하고 한 번에 스택 쌓아서 올리는 걸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성을 가져가고, 혹시라도 손상이 생겼을 때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빌드를 하는 편인데, 이것도 한번 FC 변도 조립하고, 이걸 어차피 내려서 FC 리뷰를 하면서 빌드를 하고 납땜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변속기도 이렇게 자리 잡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예쁠 것 같습니다. 변속기 위치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네요. 요거. 요게 이제 영수기랑 수신기 마운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플레이트인데, 요게 있으면 사실, 내구성이 좋아지는데, 요즘 나오는 프레임들은 요게 없어요. 요 부분이 없어서 이걸 꼽으면 내구성을 여기서 받쳐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게 지금 둘레 여섯 여덟 개가 들어가잖아요. 여덟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 없이 조립하실 수 있고 같고, 참고로 이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프레임의 요 스탠오프가 앞에는 긴거 여섯 개가 들어가고 여긴 좀 짧은 게 들어갑니다. 뒤에 맨 뒤에는 약간 짧은 거 2mm 정도 짧은 게 들어가서, 그렇죠? 한 1.5mm 정도 짧은 게 들어가서 요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안테나 마운트용. 어쨌든 이걸 안테나 마운트 사용하든 안 하든 꼽으셔야지 갭이 없이 이렇게
상판을 덮어볼게요. 상판을 덮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살짝 떠요. 여기가 여기 보시면은 살짝 떠 있죠. 살짝 떠 있는데 요지에 이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꼽아서 조립을 해주시면 내구성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조립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주의해서 조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조립을 하실 때 나사 하나만 박아둘게요.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조립을 해두시면 전반적으로 무난한, 무난하고 깔끔한 느낌의 기체를 하나 완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물론 변속기 무게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지금 거의 기자재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자재가 전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 제가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무게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뭐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무게를 재는 게 좋으니까 전원을 넣고 너트도 채우고 프롬 너트도 채우고 그 다음에 한번 올려볼게요. 대략 기체에 이렇게 올려보면 323g 변속기 하나 변속기 2개 변속기 세 변속기 세 개, 변속기 네 개가 다 올라가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이제 배선 몇 가지 배선을 잘라내는 무게랑 이 잘라내야 되는 배선들이 있어요. 무게를 하면은 기체 완성했을 때 무게가 잘 안 보이죠. 조금만 밀어볼게요. 지금 347g 요거 저거 감안한다 그러면 350g 대의 기체를 완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롬 무게는 뭐 프롬 무게 뭐 아무거나 4개 하나 올려 볼게요. 아까 보려던 카본 이게 프롭이 좀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만 프롭이 가벼운 프롭은 아닙니다만 프롭 4개도 그냥 뭐 덤으로 한번 올려보죠. 프롭 다 올려서 한 뭐 걸쳐도 되니까 떨어지네요. 이제 저 뭐 하는 거죠? 프롭 2개 프롭 2개 프롭 3개 프롭 4개 다 올렸더니 368g 그러니까 400g 정도 나오지 않는 무게가 나옵니다. 400g 나오지 않는 그러면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에요. 400g이 나오지 않는 368g 여기서 뭐 이제 전선 잘라내고 뭐 하고 전선 붙이고 납땜 좀 하다고 보고 뭐 나면은 이제 무게가 오락가락 하긴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50g, 360g 안쪽에서 기체 완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60g 안쪽에서 기체 완성이 가능하면 그렇게 나쁜 무게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수신기도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서 쓰신다 그러면은 모터 추력도 충분하고요. 전체적으로 안정성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 참조하셔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만간 기체 빌드 과정을 천천히 만들어서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 키트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제품을 하나하나 구성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꽤 시간이 걸려서 신경 써서 찾았고요. 하면서 보니까 만족스러운 점도 있고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제조사에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또 혹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은 또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또 어디선가 만나서 또 드론을 즐겁게 날릴 수 있다라 그러면 그만큼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데디키트 오늘은 대략적으로 가조립 상태의 컨디션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예쁘죠? 저 지금 만들어 놓고서 사진을 요거 이 카본 재형정 사진용으로 자주 사용하는 에저 카본 프롭입니다. 에저 5045 카본 프롭인데 이렇게 올려서 사진을 찍고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깔끔하게 빠지고 밸런스 있어 보이고 여기다 이제 뭐 배터리 스트랩도 올리고 배터리 올리고 뭐 그런 작업들도 하겠죠.
굉장히 깔끔하게 조립이 잘돼 있어요. 아,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게 랜딩 스펀지가 있는데 랜딩 스펀지는 아직 안 붙였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붙여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요 정도면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체들 무게하고 견주어서 제가 보통 한 380에서 400g 정도의 프리스타일 기체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견줘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프레임이 됩니다. 네, 얘도 지금 뭐 이것저것 달고 사서면 이거 빼고 나면 그렇게 가벤 무게는 아니에요. 네, 액션캠 빼면은 가벤 무게 아니고 얘도 여기 액션캠 마운트 할수 있습니다. 요런 거 갖다가 올리면은 액션캠 마운트하고 배터리 올리고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조립 상태 한번 보여드리고요. 실제 그 납땜이라든지 과정 이런 것들 또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이 금빛 데티 프레임 키트 조립 영상은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별도로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재생해서 볼수 있도록 제가 해놓고요. 실제로 조립이 끝나게 되면 베타플라이트 세팅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조립 상태 보여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실제 납땜하고 이런 과정들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제 목표라서 한 가지, 두 가지는 이제 예를 들면 이건 미리 붙여놓고 제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팅 상태, 커팅 그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그 위에서 해놓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 또 조립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빛 데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